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푼 것은 앞으로 구원할 성도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려 한다. 무슨 분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너무 싫어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구원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나는 뭐 제가 너무 커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워낙 악한 사람이라서 구원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려고 너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내가 구원했음을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아,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구원이 쉽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으니 당신의 죄야말로 얼마나 용서를 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사도 바울을 구원했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최악의 사람을 구원하신 본을 보이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같이 큰 죄인인 주님이 구원하였으니 여러분들을 마땅히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겁니다. 나같이 귀천한 사람을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셨으니 당신을 얼만큼 존귀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쓸모가 있는 말이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고 겸손한 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합니다. 아,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데 저분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꾼으로 쓰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하늘에서 상을 주실 긴데 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을 주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니 저분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니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종기케 하셨으니 당신도 종기케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일꾼으로 쓰시니 당신은 더 쓰십니다. 그렇게 말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응답을 주시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또 아내에게도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코리아 선교 방송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